11NX에서 하단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 스크롤 바를 이용하여 폰트, 라벨, 투명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11에서는 폰트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옵션의 로드 밸류에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한 다음 어플라이를 눌러 변경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11NX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볼까요? 우측 하단 폰트 스케일을 이용하여 한 번에 원하는 글자 크기를 찾으세요. 하단에 바를 드래그하여 쉽게 원하는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라벨 스케일을 통해 라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스케일을 클릭하면 폰트 사이즈와 라벨 스케일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부재의 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뷰탭의 트랜스페어런시 메뉴에서 트랜스페어런트 오를 하고 하단 메뉴를 오페시티로 변경해주면 바를 드래그하여 부재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트랜스페어런트 오프를 통해 투명도 조정을 끌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부재만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부재를 선택 후 트랜스페어런시 메뉴에서 트랜스페어런트를 선택합니다. 원하는 부재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구조물 내부의 구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기능 설명은 마이다스 서포트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.